안녕하세요. 저희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마운틴 가고 있습니다. How many months we are not going to mountain? 그러니까 장모님 댁에 안 간지도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마운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얼마 전에 바람가이 캡틴 우리나라 치면 동사무소의 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가 있어가지고 전 국민이 금주령이 떨어지고 국가 경유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부 다 쉬는 날이었는데 그때 당연히 저희 마운틴의 바람가이 캡틴도 뽑혔습니다. 근데 캔디슨의 바로 옆에 사는 바람가이 캡틴이 아니라 연마을에 사는 바람가이 캡틴이 뽑혀버려가지고 특히나 또 캔디스 집안 쪽에 반은 그 옆집에 있는 후보자를 뽑았고 캔디스랑 또 일부는 이웃 동네에 있는 캡틴을 뽑았어요. 근데 그거를 옆집에 살던 그 떨어진 후보자가 저희 마운틴의 모든 물을 공급해주는 지하수를 끌어서 돈을 받고 판매하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으신 분인데 수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자기 뽑아준 내 집은 수도를 공급해주고 자기 안 뽑아서 자기가 떨어지게 만든 집은 수도 공급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지금 수도가 안 들어와요. 일단 마운틴에 MCWD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을 쓴다는 그런 캐파가 있어야 MCWD가 들어오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갑갑한 거죠. 일단 당장에 물이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갑갑한데 그것도 이 나라 행정상 절차가 엄청 느리게 진행되다 보니까 뭐 지하수를 끌어서라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지하수 끌어주는 사람이 마을에다 공급을 끊어버려가지고 지금 마운틴이 비상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뽑혔던 새로운 바람가이 캡틴께서 캔디스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일단 저는 방금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캔디스가 마운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가진 땅에서 지하수가 뽑히면 저희가 한 돈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마을에 수도 공급을 하면 나중에 그게 이익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땅에는 지하수가 지나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던 차에 마을에 수도 공급을 하고 우물을 하나 도네이션을 한 게 있나 봐요. 그 지역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뭐 바람가이 캡틴이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증된 서류가 없는 땅에다가 저희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 다 해놓고 원래 땅 주인이 뺏어가면 저희는 뭐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운틴 가서 바람가이 캡틴이 저희한테 어떤 제안을 할지 뭘 들어보려고 하고요. 일단 저희 보딩하우스랑 저희 장모님 집에 물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빨리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요. 근데 이렇게 바람가이 캡틴 서로 이제 후보자들끼리 미래에 끼어들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끼기에 싫어요. 지난 바람가이 선거 때도 그리고 지지난 바람가이 선거 때도 바람가이 캡틴 후보자가 총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엄청 많았고 This year also somebody shoot 바람가이 캡틴 yeah 아사간이 도며? Where is Carmen? Carmen Negros Negros 아시다시피 필리핀이 부정부패가 좀 많이 있는 나라다 보니 이 나라에서 바람가이 캡틴은 또 엄청 큰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워를 가진 자리이다 보니 총기로 다른 후보자를 뭐 해치고 이런 일이 많나 봐요. 근데 저희가 이런 일에다가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핸들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인데 일단 저희 집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도착해 가지고 영상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We need to make very big tanky like that, but it's not house tanky. Ini nga maklaro ka ang iyang gibutang na tanky dili pang balay dako gyud kayo para supply gis mga tao daghan ba. Ang iyang hadlokan tingnan niya kuno inigsugod ng supply namo. Hunungon ba? Ah, na magsamok-samok. Naulog lang ko ni sa nga public ani kay ang pag-construct ani ang gigamit ani nga pundo sa gobyerno man. Oh. Public nga problema lagi na kay siyempre wala mong kutigigunitan. So
pwede lagi hapon ta ma samok-samok pun kaya wala tayo pakita. So siguro kung ang mga ears ani ang tagiya ani is kung makontak na to pwede ka to ato pagkamaon so donation kinsa ni nga yuta pwede naman ta mag-imaw di donation niya kumpirma lang sila ako yun sila nga ato ding gamitin ko rin for public purpose ano na lang kay ang tubi ko gigipalik this one public so they will try to find who's the heirs of this lot. We need to buy a personal lot. Even lot need to be buy kana. Oh, contact sa niya. If siya will let use for public or what? Pwede or not? This one already ko han donated but the problem they don't have the paper ba. That's why they will try to contact. Why I our lot wala water? Ah. But very deep. Very deep mah hinai jana. Oh. Hinai mo na. Yogoro jeum village에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워터 탱크를 설치해서 마을에다 공급을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붙이면 투자금을 해소가 될 것 같네요. 괜찮은데 나는 이게 페이퍼 확실하고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틀만 확인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바로 옆에 장모님도 살고 처남도 살고 처남댁도 살고 그래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어차피 저희 보딩하우스 월세방들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월세방 물 수압도 좋아지고 뭐 여러모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문제는 돈인데 얼마 정도가 들지가 문제네요. 저는 여기 대화가 끝이 안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파워 있는 사람은 바람가이 캡틴 한 분밖에 없고 여기서 말한다고 해결이 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람가이 캡틴이 땅 주인들하고 잘 협상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저희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죠.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여보 회색고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측량기사 뭐 이런 쪽의 엔지니어 분이시거든요. 예전에 소개받았는데 이분 집이 엄청나게 경치가 좋아요. 산 하나를 값쌀 때 사가지고 본인만의 로컬 같은 궁전 그런 걸 지어가지고 사시더라고요. 군띵 있어? 군띵? 군띵? 어. 징길이 한 마리 더 있네. 어나들 징길이. 그렇지. 그게 현실적이지. 그래. If na MC, why we need to dig? 어. 아니 그 para lang na masolbad ang problema mas tubig ng ipaputlan. Ang kating project, isa so, barangay niya, back-up niyo. Nanaw, kay, kung i-privatize nga ito, ana, something sa permit ka. Buta ko diya, og pump, na ako itanggi dito, ipapra na siya lang ito. So, padoon na lang ito sa o, gravity na. Yeah. Problema na. Ang kung lang ginata problema ni, siyempre, ang lugar yun niya, kiti man siya musulbot nga, dili, wala illegal nga dokumento. Masagid ko kay kabaw na ko. Kabaw sa batasan sa mga tao din eh. Okay ra kita-kita lang. Naman ko daghang namusod na. Inigsud na ang sao ko man og gasto ko. Mabawi pa na to. Kani ako adi ha. Oy problema na kay ako magigipalit. Ipalit na nako. Ako gipamutan na siya dire kung dili ba mapiktaran ang kakuha o magtao ka bilain. 5 meters. Pwede ha. Ano lang, kita para lang kay mo, magkuan lang sa siya, magpa-write lang. Ano problema to? Kay nanong kay dokumento gi papi. Nanong kay digdog si Ligurio padun sa ko. Ha? Ulit to. Uli ani na lang oo. Uli ani na lang. Palit naman siya gamay, so magtapad na sa. Ka 3,000 na akong palitan ni Ligurio. Kita na lang ko. Mga pilam na square meter din ko ba? Kung ano na siya ron, mga 39 square meter. Mga pila man kayo mahatag ni mo, ano na mo? Bisa yun ka na mga 10 siguro. 10 square meter? 1 meter. Gamay ra mo ni Day? Ano na to? Kanaan na to? Ano na yun? Problema na. Kaya mong Kapilgo ba? Kapilgo, so only this one. Makasakam to sila. Sige, go. Una lang ako. I-update lang. Go ahead. Tana? Yes, sir. Oh, dito na lang sa balay. Kay para... Wala na ito i-negotiate ba? Hindi kayo. Arrigo ta dito. Question na buhay pa. Ako, nakasabot ko. Nakasabot ko. Hindi ba yan ni Nana nga? Pengbanjangnya, all the mountain problem, caring.
일단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땅에 물이 나온다니까 그 지역을 1평방 스퀘어미터당 3,000페소에 판다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 지하수 뚫어가지고 모터 설치해서 저희 장모님 집 앞에다가 워터탱크 큰한 거 마을에다 공급할 수 있는 큰 거를 장모님 땅에다가 설치를 하고 지하수 뚫은 곳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저희 탕키까지 모터로 물을 쏘고 그 탕키에서 마을로 공급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유 힘들어. 아따 깊게도 들어가네요. 차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야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안 되어있나. 무슨 필리핀에 식당 하는 사장이 마을 수도 공급을 책임지려고 이래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참 아직까지 인프라가 정말 안 되어있는 필리핀입니다. 여기가 뭐 시티에서 먼 것도 아니고 차 타고 5분밖에 안 나가는데 여기 그냥 시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쪽은. 야 근데 이렇게 인프라가 안 되어있네. 어휴 난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런데. 소리 많다. 긴 바지 입고 올걸. 이 조선 애가. 아, 가니 물음이 에토? 에토 같은 거 야, 사 빨리 살림 펌프. 펌프니, 워터 펌프. 아, this water going young house. 어, 어. 아, so we will buy this lot, so making another. See about this area 39 square meters. So see, I will give some part ba to us, and then we will pay to him, and then we will put there. I understand. 아 역시 엔지니어라 이양 온 워터를 쓰고 있구만. 네, 엔지니어죠. 아, he's the one who do this one. 아, 장모님도 힘들었는데. 우리 장모님 집은 마운틴도 아니다. 아, 와, 이러다 진짜 한국인이 필리핀에 수도 공급하게 생겼네. 좋았다. 난리는 난린갑다. 에드마다 에드마, 또 making something 하네. 에드마. 아따따 마닐라. 와 나우 과포 헤어스타일. 와 뭘 영. 아 트라이시클 메이킹. 아 사이드 윌 언니. 여기 always trouble. 딱한 잡. 그래 온 김에 집이나 좀 볼까.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와 집 많이 졌네. 실링 하고 있네. 와 now ceiling. 아 닌덧. 여기 너무 그렇고 저희가 여기를 월세를 줘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제 고민입니다. 전장 작업하고 있고 페인트 작업하고 있고. 자 지붕은 다 덮여있나 보네요. 시커멓하네요. 이야 지붕 다 덮어놨네. 그렇지. 와 야 CR이 너무 큰데? That's why I told you the CR here also CR very big. Please tell no 부탁 다 호안 다 바울 괜찮아 여기 해. 와 화장실 너무 크다. 미안하다. 네, 감이 없어가지고. 네. 아. 그래 그래 됐어. 네, 박스 한 칸 더 올렸네. 원몰. 맞네. 와 경치 봐라 미쳤다. 와 화장실이 정말 크게 빠졌네. 아 베란다 난간도 잘 돼 있네요. 아 예쁘게 잘 됐다. 여기 빨래 넣으면 되겠다. 진짜 이 집 예쁘게 나오네. 아 집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와 침치야 예쁘다. 월세 주기 아깝다. 야 베란다 진짜 예쁘다. 모네는 뷰티 드스 그랜다. 리스터 디자인. 아. I send the design but see I'm making it home. No need sending design. Oh, no need asking. 아니 나랑. 10 square meter 라고 이나 봤는데요. 10 square meter. 어. 10 square meter. 이나라. 어. 아니 또 알아온 사람은 이제 와서 뭐 데피타 뭐 바사 within the 10 square meter.
na mo kay di dum sila dapat ipunta ka. I bought that land 3,000. Mm-hmm. I also sold it to you by 3,000 also. No garanti, okay. No interest. What's wrong? Because that para mountain people. Yes, yeah. So, because that is for the for the good of all. Yeah. For the good of everyone. Everyone. So, mo na. Okay. See, one picture. How much is it spending? This is the contract we had. So mine is 140 feet. He estimated 140 feet, but actually that was not only 143. Labor, mobilization, demobilization, 9,000. Yang pangayo. Mm. So he charged for mobilization, demobilization, 9,000. Mm. So during sa inyong mga insulation, ato to sa barangay, we will not be the one who is prone to For the insulation, that's engineer kind of overall. That's why we make the group chat. If ever some question na, diretso na direct to barangay, not me, not him. Mm. Face is barangay. Mm. Good thing is, barangay captain is ours. Mm. We have the direct contact with him. So any problem, he's the one who will face, not siya, not ako. Because we will assume this project is not ours. We want to share kanang percentage from the barangay. They're asking, we will give. Okay. It means simple. Business with the barangay. Business with barangay. Yes. Ya, 이거 진짜 일이 점점 커지네. 돈 2천만 원은 그냥 쏙 빠지겠네 또.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 보니까 그 물이 급하긴 하나 보네요. 월라 워터리야 그러면 아벌 렌트 하우스도? 몰라. 어이기노. 야 우리 집에도 물이 안 나오면 우리 세입자 노력한. 아이 쏘리. 아. Right to big. How to get water? Actually, we have stocks. We will install. Yeah. We will give all the house water. Just so wait. Sorry. 진짜 물 학교 가면서 하는. 바람갈 캡틴 떨어졌다고 마을에 물 끊어버리고 와 진짜 세상 요지경이네 여기. 캔디스 열받아서 지금 저한테 헬프 요청했는데 이거 제가 안 들어주면 아 이거 늙어서 제가 밥도 못 얻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캔디스 고충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니드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니드잡이라고 하면 영어로 니드가 필요하다잖아요. 물은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오래 갈 수 있는 사업 니드잡 저도 가지고 싶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바람가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만패소 지급합니다. 봐라. Mobilization for the truck, but they always transfer. 아, 오케이. 자, 해결했습니다. 땅 10스퀘어 한 3평 정도 되는 땅을 사기로 했고요. 그 땅에서 워터펌프로 뽑아서 일단 물을 제공하는 걸로 했고 워터탱크는 저희 전에 샀던 그 집 쪽에다가 워터탱크 설치할 거고 워터탱크는 아주 커야 되겠죠. 그리고 물은 저희가 산 땅이랑 아까 바람가이 캡틴이 권유해준 그 대나무 숲 쪽에 있는 우물이랑 두 군데서 뽑아가지고 공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워낙 물 부족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두 군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물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저 가보자. 하우스. 하우스. 아, 세기 엔지니어. 바이바이, 땡큐. 화요일 날 저 엔지니어 분이 가지고 계신 땅을 10스퀘어 정도 사기로 했습니다. 나나이 도빅들이. 아이요. 하이. 아, 나이따오. 나이 도빅들이. 몰라. 맘. 그 대표님 맘. I will install here water tank. I will watch out. 어, 월 프리마. 아. No problem. How about this here? 아니, 안 됩니다. 어, 요 런드리 에리아 클로즈 해버려. 그리고 여기 5월 탱크를 업 해버리면. 어, 그지? 응, 싹도 가요. 응. 여기가 지금 지대가 높은 편이라서 여기서 공급하면 어느 집이든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내일 막가 와이파이용 파용. 딜리나 바랑가이 캡틴, 바랑가이 마담. 바랑가이 마담. You sometimes you complain of your work, hard work, hard job, hour. If you have money, you can fix all everything for your family problem. See? Correct.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Do you know Xi Jinping? 안녕하세요, 조회사장입니다. 드디어 오늘 계약을 하러 왔네요. Hello sir. Hello. Hello sir. So the total would be 249 money. Then materials money 123. The whole shell 475,848. Yeah, 475 plus 30,000, half million. 505,848 without water town. This business with barangay. Yes, this joint business. Joint business, no? Joint business. We are the one who finance, but for the problem, Captain Isono, who's 바랑가이랑 조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손해볼 거 없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목돈 한 2-3천만 원이 최초 공사비로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지금 수도 공급을 못 받는 세대가 이 물을 공급받아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저희 장모님 그리고 저희 친척들이 이 물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해야 되는데 좀 안전하게 바랑가이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하는 거라 제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지금 집도 짓고 있고, 그 집에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어쨌든 제가 가진 월세 비즈니스나 저희 집들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핸들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 해결하고 마닐라 갔다 와서 완성된 모습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사장 이제 물 장사까지 하네요. 안 하는 게 없네. 안 하는 게 없어. 아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